자 이제 마지막 부분 4 앞서 나왔던 이제 실험에 대한 결론 그리고 시사점까지 주네요. Almost all the rats in the Jensen's study. 이제 젠슨의 연구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쥐들이 약 한 200마리쯤 되는데 이 쥐들이 가끔 여기 almost냐 most냐 물어보는데 예, most는 대부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거의라는 뜻이죠. 거의 모든 이렇게요. 자 거의 모든 쥐들이 chose the neglect the free food 이런 거 반이어 문제 내기 좋습니다. 공짜 음식을 당연히 그렇죠 무시했겠죠. 즉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노력을 더 선호한다는 거니까 그 대신에 자 이런 걸 무시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부정어구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대신에 접속사 늘 조심하시고요. They returned to the bar. 바에 돌아가서 plastic again. 다시 한번 눌렀다. 즉 애들이 공짜가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아까 earn이라고 표현했던 거 있죠. earn the meal이라고 했던 거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걸 더 선호했던 거죠. 자 계속 갑니다. Similar to the rat. 자 이러한 쥐들과 마찬가지로 젠슨은 later discovered. 젠슨은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요. 또 뭐뭐라는 것을 접속사 되시고요. Many animals. 자 많은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르르르한 것과 같은 침팬지까지 이런 동물들이 favored 선호했습니다. 자 그다음 이 favor라는 동사는 뒤에 ing를 끌고 오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약간 암기하셔야 돼요. 자 working for their food 자신의 음식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 더 선호했대요. Then 뭐뭐보다 doing nothing for it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자 그럼 여기 있는 favor의 이 then을 중심으로 병렬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 doing 자리에 병렬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가끔 많이 놓칩니다. 그래서 여기다 왜 ing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. 다시 한번 자신의 음식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 더 선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 then을 중심으로 이렇게 working, doing이 병렬되고 있다는 거 계속 갑니다. They all chose to earn their food 핵심을 잘 보세요. 음식을 earn 벌어들이는 걸 더 선호했다 뭐라기보다는 get it without any effort 노력 없이 얻는 것보다는 그럼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병렬이 돼 있죠. 여기서는 ing로 병렬이 돼 있고 여기서는 rather than을 중심으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병렬이 돼 있는 겁니다. 알겠죠? 시험지 내기 너무 좋아요. 됐죠? 후반부 부분은 아 미리 얘기를 좀 안 했네요. 우리 여기 본문 4 부분은요 통째로 별표 3개를 좀 쳐놓을게요. 이 부분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전반적인 메시지도 잘 담고 있습니다. 알겠죠? 미리 다시 좀 쳐놓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본문 4 마무리 이제 세 번째 갑니다. The result. 그럼 이제 이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는 거죠.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시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. 결과는 젠슨의 연구에 대한 결과는 seem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단어들 반영하기가 좋습니다. Contradict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기존에 받아들여지던 이론들이요. 경제학자들 at the time 그 당 여기서 at the time이 시간에가 아니라 그 당시에라는 뜻입니다. 그 당시 경제학자들의 그런 받아들여지던 이론에 contradict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즉 according to them 그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이 한 개인은 항상 그다음 first the great reward 가장 큰 보상을 쫓아야 해요. 그 이론에 따르면 with the least effort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그렇죠. 이게 본능이어야 하는데 동물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. 이런 것들 반이어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. 알겠죠? 다시 한번 이건 그 당시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이랬다는 겁니다. 자 계속 갑니다. For animals like Jensen's rat. 자 이 젠슨의 쥐와 같은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spending an energy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is form of cost. 그렇죠. 한 비용의 한 일환인 거죠.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렇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사실은 선택권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. So 그래서 Why would they spend more energy? 에너지를 왜 더 쓸까? When they didn't have to인데 여기서 when과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when은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공식 해설집과 좀 해석이 좀 달라서 선생님 하나 짚어드릴게요. when은 문맥에 따라 although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굳이 뭐뭐 할 때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. 여기서 문맥상의 when의 뜻은 although의 느낌으로 보자고요. 알겠죠? 자 그럼 다시 한번 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? 비록 우리는이 아니라 그들이네요. 그들은 왜 더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? 비록 그들이 didn't have to do. 자, have to 하게 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. 그럴 필요가 없었을 때조차도 왜 그랬을까요? Why did the rats work? 왜 쥐들이 일을 했을까요?
그들이 have had the same food for free. for free 그럼 공짜죠. 공짜. 무료로 똑같은 음식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다. 됐죠? 뭐뭐 할 수도 즉 같은 음식을 무료로 공짜로 얻을 수도 있었을 때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. 왜 그랬을까요? 이렇게요. 됐죠? 질문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계속 갑니다. The case of rats. 자,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결론입니다. 이 5번 문장과 6번 문장은 미리 형광펜으로 쫙 묶어주시고요. 별표 3개. 전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영작도 가능하고 뭐 빈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오기가 좋습니다. 미리 자 5번, 6번 문장 묶어놓으시고 갑니다. The case of the rats. 자, 이 고양이 아니죠. 쥐의 사례는 suggests. 자, 암시하고 제시하고 보여주는데 the meaning of labor to us. 우리에게 노동의 의미를 보여줍니다. 즉 We set objects. 자, 우리가 목적을 설정을 해요. For ourselves, 우리 스스로. In our work, 우리의 어떤 노동에 있어서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we expect a rewarding result. 자, 보상이 되는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we hope, 우리가 희망하는데 our efforts, 우리의 노력들이 will be recognized, 인정되어지기를 upon completion, 완성을 하자마자. 이때 upon은 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. 자, 우리가 뭔가 완수하자마자 우리의 노력이 인지되어지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사실은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뭔가 먹고 단순히 돈 벌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니 자 이제 맨 처음 사례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. 아하 이런다는 거죠. 됐죠? 자 계속 갑니다. 마지막 문장이 이제 문법적으로도 좀 중요하네요. Doing work. 자, 어떤 일을 하면서인데 we find worthwhile.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인데 자, 이 부분부터 분석을 해보면 자,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. 자, find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. find가 또 거듭 얘기지만 찾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알다 생각하다. 그럼 목적어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빠져 있고 자, 여기 앞에 그렇죠. 명사 다음에 이어지니까 그렇죠.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또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find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not only but also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fulfill 채울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 on a sense of pride, well-being and a feeling of accomplishment. 아하, 우리가 자존심이나 우리의 자긍심이라거나 well-being, 뭐 행복이라거나 그리고 accomplishment, 바로 성취감을 얻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이게 이 글의 전반적인 결론이에요.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고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도, 행복도 그리고 나의 성취감도 얻기 위해서이다. 그래서 마지막 5번, 6번 문장 통째로 씹어먹듯이 암기하도록 하자.